3배로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4주년 3.1절을 맞아 대구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보훈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독립유공자 50여 명은 조금 전 오전 9시 동구 신암선열공원에서 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열려 애국선열들을 기리고 생존 애국지사에게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같은 시각 3.1운동길에서 3.1운동 발원지까지 만세운동 재원행사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리고 낮 12시 국차보상기념공원에서는 달구벌 대종 다종식과 만세삼창 행사가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새 내각에 지역 출신 인사가 거의 배제되면서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결 고리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지만 이 역시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은 단 2명뿐. 청와대 9명의 수석 가운데서도 곽상도 민정수석 1명뿐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이 필수여서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는 또 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 힘을 합해서 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강력하게 또 요구도 하고 또 뛰어다녀야 될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 12명, 경북 15명의 국회의원들의 구심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 친박계 의원 등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에서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에서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남북권 신공항 문제인데 부산 쪽이 저렇게 가덕도로 주장하면서 다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선된 뒤에는 지역민을 위해 제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228 기념 중앙공원 등지에서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금연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허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95% 인상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에 노무비와 건설 자재 등의 가격 상승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오늘부터 5월까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와 경고 표시 관련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 현장도 점검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울릉도 해양관광개발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합니다. 거북바위 전망대 공원, 행남 해안공원을 조성하고 도동 해안친수공간과 내수전 바다 낚시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서 495억 원을 투자해 울릉도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 670억 원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기금을 활용해 축사의 신개축과 내부 기자재,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종별 지원액은 한우와 유구 204억 원, 양돈 193억 원, 낙농 50억 원, 양계 181억 원, 양봉 27억 원 등입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